이번 동영상 편에서는 신경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자, 일단 발등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혈관 잘 뛰어. 여기도 보니까 혈관 잘 뛰어. 환자분 다리 것도 보세요 했는데 여기 하지 정맥류도 없어. 환자분 당뇨나 혈압 있으세요? 당뇨도 없고 혈압도 뭐 그냥 없고, 아니면 당뇨 혈압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아, 이분은 담배도 별로 안 태워. 그럼 이분은 혈관보다 지금 있는 게 신경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합니다. 허리에서 그런 게,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이게 허리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럼 허리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고 근전도 검사를 하는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근전도 검사는 이런데 주사바늘, 가는 다른 바늘로 꼽아서 전기를 살짝살짝 자극을 줘가지고 발로 가는, 허리부터 발로 가는 근육과 신경에 검사를 해서 아, 이 증상이 허리에서 시작하는 거다, 아니면 발목에서 시작하는 거다, 종아리에서 시작하는 거다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초기인 거나 아니면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반응이 안 하거나 그러면은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진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검사입니다. 물론 이제 허리 진료 보시는 분들은 MRI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MRI나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목에 여기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여기에 무슨 종양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뼈 조각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되고 거기를 탁 눌렀더니 찌릿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발목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한 근전도 검사 자체가 허리병도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발목, 족근간 증후군도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단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검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임상 증상입니다. 제가 아까 턱 찌면 찌릿찌릿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감별을 하고 필요하면 그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포 주사를 한번 놓습니다. 대개 이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인데 그러고 나서나 증상이 한 달, 두 달, 석 달 좋아졌어. 여기다 주사를 놨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 문제가 맞습니다. 허리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기다 주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죠. 야추신경병증이라든가 허리 문제이거나 아니면 다른 혈관병증. 이렇게 해서 감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으면 어떤 병원을 가면 혈관은 제외하고 오늘은 신경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병원 가면 허리 때문이다. 어떤 병원 가면은 이 발 내쪽 복부에 있는 이 족근간 증후군이다.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경우. 근데 의사인 저도 이렇게 헷갈려요. 명확하게 진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 근전도니, MRI니, 주사치료니, 초음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리가 문제가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허리 진료를 하시는 겁니다. 보존축 치료를 하시던, 약물 치료를 하시던, 운동 치료를 하시던, 아니면 수술 치료를 하시던. 근데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회복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건 이제 약물 치료하고 본인이 순응하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과 물리치료도 하고 조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더디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죠? 예. 족근간 증후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사치료를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합니다. 나는 너무 주사치료도 뭐 자꾸 재발하고 약도 먹으면 그때뿐이고 아예 나 싫어.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요. 족근간 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하는 확률이 한 30%는 됩니다. 30%에서 많으면 50%. 수술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원인에 따라서. 원인은 여기에 있는 뼈조각이 원인일 수도 있고 신경이 자꾸 마찰이 생겨서 옆에 지나가는 뼈나 아니면 다른 조직이 마찰이 생겨서 열나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무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혹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 코가 간지럽네요. 다른 혹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누가 꽉 조인 거야.
넥타이를 꽉 쪼여서 이 목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꽉 눌려요. 신경이 부어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넥타이를 풀거나 단추를 따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족근관이라는 터널이 있거든요.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거기를 넥타이 끈을 탁 따주는 거예요. 목끈을 탁. 그런 수술을 합니다. 수술 시간은 짧으면 1, 20분. 길면 30분 정도 걸리죠. 수술하고 나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살살 디디셔야 돼요. 살살 디디셔야 되고, 2주 지나면 상처가 다 물거든요. 그러면 마사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지나야 이제 찌릿찌릿한 것도 사라지고, 그럽니다.